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년도 우리은행 면접에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반적인 면접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1차 면접 안내를 합격자분들은 받으셨을 거예요. 사람마다 날짜는 다르고 또 하루 안에서도 시간대가 오전 타임과 오후 타임대로 나누어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르지만 다 위와 같은 안내장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면 이 시간에 늦으면 10분만 늦어도 혹은 5분만 늦어도 절대로 면접을 보게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의 경우에 조금 늦더라도 면접을 보게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은행은 시간을 꼭 엄수하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당일날 또 가다 보면 늦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꼭 제 시간 맞춰서 가시길 바라고 여기 간단한 필기도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간단한 필기도구는 보통 언제 사용이 됐냐면 작년의 경우에 설문지를 기업은행과 같이 우리은행도 자소서뿐만 아니라 설문지를 작성하게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은행의 핵심 가치가 뭐냐? 그럼 핵심 가치 네 가지 적고 그 중에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뭐냐? 또 적게 하고 그 핵심 가치를 본인이 본인의 인생에서 경험으로 드러났던 사례를 적어라.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각각 그 설문지를 받고 작성하게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설문지 작성에 사용하게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펜 그리고 시간 엄수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어떤 면접을 보게 될지를 2017년도에서 18년도 하반기까지를 기준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최근 19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보훈전형의 면접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셔서 당황하지 않도록 먼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킨텍스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과거에는 연수원인데 킨텍스로 바뀌었죠. 그래서 킨텍스에 집합하게 되면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설문지를 작성 안 하게 된다면 이제 루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루키라는 사람은 뭐냐면 보통 계장급의 직원들이 그러니까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되는 직원들이 인솔자가 돼서 각 조, 대략 8명에서 10명의 한 조가 될 텐데요. 그 조를 인솔하는 루키라는 그 우리은행의 직원을 여러분들이 마치 조장처럼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의 안내에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뭐 1조다. 그럼 1조 인성 면접 루키 따라서 인성 면접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방을 이동해서 그 다음 PT 면접 하러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마케팅 면접 하러 갔다가 이런 식으로 루키의 안내를 따라서 전반적인 절차들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루키도 일정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 전에는 루키가 여러분들의 나이나 스펙, 기타 자격증들이 적혀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면서 그걸 가지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 대한 기본적인 신상은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평가는 루키는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이야기가 많은데 루키는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준비 시간에 과도하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지원자가 문제가 있는 지원자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루키가 일정 행동을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매우 예외적이다. 점수가 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루키를 따라서 조별로 각각 방을 이동하면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어떤 조가 인성 면접 볼 때 어떤 조는 PT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그 과정은 같다. 근데 순서는 다를 수 있다. 먼저 이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 전반적인 자기소개와 인성면접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순서 의미의 순서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조는 PT를 먼저 하게 되고 어떤 조는 인성면접을 먼저 하게 된다. 근데 인성면접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자, 과거에는 3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는데 2018년도 들어서는 대부분 1분 자기소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2차에서는 30초 자기소개로 자기소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 후에 인성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인성면접에 대한 질문이나 기타 내용들은 후반부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인성면접을 준비할 때 그 면접관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이력서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설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게 될 질문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달라지겠죠. 그런데 18년도의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안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 가지고 있으면 설문지를 작성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설문지든 자기소개든에 기반해서 질문을 받게 되실 거예요. 기타 공통 질문도 물론 있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성면접의 질문이 이루어지는데, 이력서를 기반으로 한 질문은 1차 면접에서는 없을 거예요. 이력서라는 건 자기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서류 전형에서 자기소개 1번 항목, 2번 항목 이런 거 적기 전에 학점이라든가 기타 그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스펙에 대해서 작성한 부분을 말하는데, 그 이력에 기반해서 학점이 왜 낮냐거나 은행 오고 싶은데 왜 금융자격증이 하나도 없냐거나 이런 질문은 18년도 기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력서 기반은 아니다, 자기소개서 기반은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설문지로 가는 경우가 18년도에는 많았다. 여기까지 해서 자기소개와 인성면접에 대한 대략적인 개괄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접근법은 본격적인 강의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기소개와 인성면접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협상면접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협상면접은 다른 말로 마케팅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실제 문제는 바로 이어서 실제 문제를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17년도, 18년도를 거치면서 처음에 원래는 일반 상품, 가령 분필을 판매하라, 햄버거를 판매하라와 같은 롤플레잉 세일즈 면접이었다면, 그 다음엔 세일즈 PT로 바뀌었어요. 햄버거 판매 전략을 PT하라, 분필 판매 전략을 PT하라. 근데 이제 이게 협상 플러스 마케팅 면접이 되어서 햄버거 판매를 위해 가격을 협상하라,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접 문제가 이렇게 살짝 바뀌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그 문제를 통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건 적극성이라든가 아니면 영업력이라든가 설득력인 거겠죠. 햄버거를 상대방에게 판매할 수 있으려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판매 전략을 PT하는데 상대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해나가려면 그만큼 상대방을 더 잘 설득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팀과 협상을 하더라도 역시 다른 팀을 설득하기 위한 설득력이나 영업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바뀌더라도 결국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즉 인재상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세일즈 면접으로 나오든, 세일즈 PT로 나오든, 협상 면접으로 나오든, 마케팅 면접으로 나오든,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세일즈 일반 상품, 그 다음에 금융 상품으로 갔다가 세일즈 PT, 현재는 마케팅 면접. 근데 이 마케팅 면접에서도 문제가, 가령 펜을 판매하는데 펜에 대한 협상을 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보험 상품에 대해서 협상을 하게 하거나 하면서 금융에 대한 내용이 더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염두를 하시고 함께 넣어드린 기출문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마케팅 면접 혹은 협상 면접에 이어서 PT 면접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게 될 텐데요. PT 면접의 주제는 가령 이런 거예요. 18년도 하반기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현재 상황을 보여줘요. 폐업률이 올라가고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증가하는 그래프 같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PT하도록 이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은행의 면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PT 면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과 다르게 지원자들에게 고르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러냐면요. 과거에 무한경쟁 PT라고 해서 지원자들이 PT하고 싶은 주제, 가령 4차 산업혁명, 뭐 핀테크, 소드크레바스 이런 주제들을 주고 그 내용에 대해서 PT를 하게 하는데 똑같이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이 하게 하고 못하겠는 사람은 덜하게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토론이나 팀과제를 할 때는 꼭 마지막에 한 명은 혹은 두세 명은 지금까지 토론이나 토의 혹은 팀과제를 한 내용을 요약해서 PT를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럴 때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자신 있는 사람, 적극적인 사람은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많이 하면 점수가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도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토론을 하고 팀과제를 하고 만약에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는 건 당연하겠죠? 모두에게 발표를 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모두가 손을 든다면 협의해서 정하라고 하겠죠. 그럼 그때 협의해서 정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같은 조언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일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언분들과도 어느 정도 준비 시간이나 기타 쉬는 시간에 유대관계를 잘 형성해 놓을 필요도 있겠죠. 어디서 오셨는지도 좀 물어보고요. 진짜 친근한 사람, 진짜 그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소통 능력과 친근함을 가진 그 은행원이 그냥 되어서 쉬는 시간에도 그렇게 있고 실전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현재 가장 최근에 예를 들면 팀과제나 무한경쟁 PT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은행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계속 적극성을 보기 위한 장치들을 면접 과정에 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적극성을 과거에 보고자 했던 부분을 현재는 어디에서 보고자 하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 마케팅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데 이 마케팅 면접에서 어떻게 그게 장치가 되어 있는지는 해당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이야기 드리던 PT 면접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접 과정은 첫 번째 인성 경험 면접, 두 번째 PT 면접, 세 번째 마케팅 협상 면접이 이루어진다. 자, 이건 우리은행이 18년도에는 안내를 굉장히 자세하게 해줬는데 필기도 그렇고요. 면접도 그렇고 근데 19년도에는 안내를 자세하게 안 해주고 있는데요. 인성과 경험 면접에서는 지원자, 우리은행의 인재상에 맞는 지원자를 찾기 위해 인성과 태도를 살피는 면접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토론 면접을 진행을 했고 개별 과제를 진행을 했고 세일즈 면접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내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자, 토론 세일즈가 합쳐져서 전략 마케팅, 그러니까 팀원들이랑 토론하는 거, 그리고 상대방에게 물건 파는 거, 이게 합해져서 전략 마케팅 면접이 됐고, 그 다음 개별 과제,
개별 과제라는 부분과 발표 면접이 합쳐져서 PT 면접이 됐어요. 그래서 이 PT 면접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아래 상황에 대해서 분석 후 대응 방안을 PT하라.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보여드렸다고 해봅시다. 급증하는 은행권의 자영업자 대출, 늘어나는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 A4 용지에 이어서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에 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고, 그 옆에는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과 이 화면을 보시고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PT해 주시죠. 이게 우리은행의 최근 진행되고 있는 PT 면접입니다. 자, 이 PT 면접도 제가 아까 위에서 토론 팀 과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과거에는 저 PT 같은 주제들이 토론 혹은 팀 과제의 주제로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방식이 조금씩 바뀔 뿐이다.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영업자의 늘어나는 폐업률에 대응한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PT하라고 했다가 토론하라고 했다가 여기서도 햄버거를 판매하라고 했다가 판매 전략을 PT하라고 했다가 가격을 협상하라고 했다가, 자, 그러니까 문제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방식이 조금씩 바뀔 뿐이다. 결국 그들이 보고자 하는 모습은 항상 큰 틀에서는 같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면접, 이런 PT 면접에서는 어떤 걸 은행에서 보고 싶어 할까요? 자, 함께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전달력, 창의력, 사고력 이런 걸 보고 싶어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을 때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셨나요? 어렵죠? 또 접근 방법도 어렵죠? 먼저 창의력에 대한 접근을 해봅시다.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이 먼저 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은 창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언맨처럼 뭔가 새로운 슈트를 만들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최근 우리 은행은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처럼 가령 여러분들이 카드를 발급해서 은행에 가면 어떻게 되죠? 카드를 발급해서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리죠. 그런데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에 가서 커피를 받으면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커피를 받으면서 해외여행에 가기 위한 달러를 환전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은 이렇게 고객 중심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편의성, 고객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무언가를 더해가는 과정이에요. 드라이브 스루에 금융을 더해서, 드라이브 스루에 카드를 더해서 카드를 테이크 아웃하게, 드라이브 스루에 달러를 더해서 달러를 테이크 아웃하게. 어떻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번호표를 뽑지 않고. 그렇다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이런 게 은행이 원하는 창의력이고 실제 이걸 우리 은행은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직구는 이때 은행 앱에서 환전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거죠. 이 앱 만들 수 있는 건 아웃소싱 해도 되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앱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은행이 본질적으로 찾는 인재는 물론 신한은행 코딩을 잘하는 인재를 찾긴 하지만 디지털 직군으로서 이런 창의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일반직도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은행은 주유소라던가 은행 주차장 혹은 카페를 통해서 방금 이야기 드린 카드나
달러와 같은 것들을 드라이브 스루로 테이크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금융의 혁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이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창의력을 위 문제에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창의력이 보여질까요? 디지털 직군에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아까와 같이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여신잔액이 늘어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자영업자죠? 자영업자예요, 제가. 디지털 직군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를 도와주실 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방금 디지털 직군이라면 이런 거 더해나가는 걸 보여주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출은 이미 있는 상품이죠. 여신 상품 이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신 상품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잔액은 많은데 그 돈을 갚기가 힘드니까 또 대출 받고 또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이금융으로 밀려나는 게 풍선 효과죠. 자, 그럼 저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신용대출은 금리가 높으니 예를 들면 최근에 온라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온라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트래픽에 기반한 여신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가령 탑뱅커라고 한다면 탑뱅커에 유입되는 고객수 트래픽량이 많아진다면 그 트래픽에 기초해서 대출을 해줘도 되잖아요. 트래픽이 올라간다는 건 향후에 이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니까요. 그쵸? 일반직이라면요? 예를 들면 위비톡이라는 현재 우리은행의 어플, 앱 서비스가 있는데 마치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기능처럼 위비톡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예를 들면 어떤 농가에서 생산하는 혹은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사과를 선물해 준다거나 아니면 꼭 사과가 아니라도 뭐 자영업자들이 최근에 방향제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방향제를 선물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영업자의 생산품들을 판매 채널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겠죠. 위비톡의 선물하기 기능이 더해진다면 자영업자의 매출액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럼 금융권의 대응 방안으로 방금 드라이브스루에 금융을 더한 것처럼 여러분 역시 앱 서비스에 자영업자를 더하고 여신 서비스, 여신 상품에 자영업자의 트래픽을 더하는 방식으로 각각 직군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앞으로도 은행원으로서, 우리은행의 직원으로서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고 뛰어난 인재로서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고 앞으로 미래 금융을 혁신하고 선도하면서 없던 서비스와 없던 상품들을 만들어내면서 저와 같은 자영업자 고객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따뜻한 금융인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접근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창의력이라고 한다면 그 창의력 역시 은행을 이해하고 은행이 원하는 방식대로 창의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창조가 아니라 창의력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고력은요? 사고력도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고 소통 능력은요? 보여주셔야죠. 어떤 식으로요? 그 부분 본격적인 강의에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볼게요. 자, PT 면접. 10분 준비하고 3분 발표하고 2분간 질의응답 하실 거예요. 물론 시간, 방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영업자에 대한 대응 방안을 PT하라가 아니라 토의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 한 이야기들이 크게 달라지나요? 그렇진 않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창의력을 보여주기 위한 방금 전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달러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시고 계실 텐데요. 뉴스 보면 나오죠. 달러가 최고점을 매일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미국 금리도 올라가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아래 자료를 참고하여 하반기 투자 계획안을 수립하여 발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PB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PB가 될 건가요? PB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바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뛰어난 인재제일, 진짜 그런 인재고 미래에 도전할 수 있는 인재라면 이런 현 상황에서 PB가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포트폴리오를 이야기하실 수 있는지를 보고 싶어합니다. 자, 자격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WM 직군으로서 혹은 개인금융 직군으로서 훌륭한 인재가 되어 은행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그냥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하나하나, 아까 이야기 드린 3분의 시간이라면 1분 동안은 내가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창의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두 번째는 사고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세 번째는 소통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각각 여러분들의 주어진 시간을 한 항목 한 항목에 맞추어서 접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말만 잘하면 전달력은 뛰어나졌으나 창의력을 못 보여줬어요. 그럼 평균 점수 자체가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 자기는 면접을 잘 봤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열어보니 탈락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1차, 2차 면접 점수가 합산이 돼요. 필기와 서류는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1, 2차 면접은 합산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1차 면접을 어중간하게 혹은 문 닫고 들어가시면 2차 면접에서 떨어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2차를 못해서 2차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1차를 못해서 2차에 떨어지시는 일들이 발생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행에서는 특히 1차 면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필기는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문 닫고 들어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아까 토론이랑 또 세일즈가 합쳐져서 전략 마케팅 면접, 기업 은행과 하나은행의 협상 면접과 비슷한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면접관은 2명, 지원자는 4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게 면접관이 3명이 되고 지원자가 5명이 두 팀이 된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궁금해 하시니까 알려드리면 15분 동안 상대 팀과 서로 마케팅하고 5분간 우리 팀끼리, 자, 이런 식으로 A팀에게 이런 표가 주어지고 B팀에게 이런 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A팀이라면 이 표를 보고 먼저 상대팀과 가격이나 계약 수량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 팀끼리 다시 전략을 수립하고 또 상대팀과 서로 조율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과는 다른 점이 면접관이 구매자 역할을 하게 돼요. 적극적으로 구매를 하거나 면접 과정에 참여를 많이 하지는 않고 관찰자 입장에서 구매자가 되고요. 그리고 A팀, B팀이 서로 그 구매자 역할을 하는 면접관에게 우리 상품은 이렇게 이렇게 좋으니 이 가격에 사세요, 저 가격에 사세요. 얘네가 만약에 처음에 A팀이 2,000원에 우리 걸 1,000개 사주세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같은 가격에 만약에 2,000원에 1,000개면 얼마인가요? 200만원인가요? 200만원에 지금 1,000개를 납품하는 거죠. 그럼 얘네는 200만원이면
2,000개를 납품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싸다고 하면서 얘네는 또 마케팅을 하겠죠. 이렇게 면접관을 관찰자, 구매자로 놓고 양 팀이 서로 조율을 해가면서 마케팅을 하는 게 방금 이 전략 마케팅 면접 혹은 협상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면접관이 관찰자 입장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과 살짝 차이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표가 주어지고 마케팅 팀별 토의, 마케팅 팀별 토의, 그 다음 최종 토의 합의안 제출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면접은 원래 뭐였다 그랬죠? 기존에는 세일즈 면접, 영업력, 설득력을 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지금 이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보다 혹은 계약을 몇 개를 성사시키느냐보다 중요한 건 뭔가요? 이거 면접이잖아요. 그럼 싸우지 말고 본인의 설득력, 적극성, 기타 등등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죠. 놀랍게도 많이 싸워요. 자, 어쨌든 면접관은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절대 이 틀 안에 박혀서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는 데 치중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계약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좋겠죠.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설득력, 영업력, 적극성, 기타 등등을 보여주는 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반적인 우리은행의 면접 안내를 드렸고요. 교환은 강의를 플레이하시고 오른쪽 상단 자료함에 보시면 각 회차별로 교환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은행은 몰라도 제가 우리은행을 나왔는데 우리은행만큼은 탑뱅커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야겠죠. 자, 그 다음 우리은행이 설문지를 작성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설문지는 교환에 그 설문지를 그대로 복원해서 넣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강 우리은행 면접의 전반적인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